만지지 마시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등산이 있는데? 아니 귀여워. 안녕하세요, 양사시 고시 유튜브입니다. 오늘 저 늦었어요. 신기하다. 실 산책도 할 수 있고 치유도 할 수 있어. 아, 이거 한번 해보고. 되게 뭔가 신기할 것 같아. 아쿠아 테라피 장비치. 내가 미리 봤는데 대당 6천만 원? 6천만 원 한다고? 너무 성의없게 사용한다. 원래라면 몇박 며칠 일정이에요? 원래는 프로그램이 그 당일형도 있고 1박 정도 있고 2박 3일형까지 있거든요. 이제 출발합니다. 이게 또 자연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자연 친화적인 숲에서로 오세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달해드리는 사람입니다. 힐링하러 왔습니다. 갑갑한 생활이 싫어가지고 좀 힐링하고 싶어서. 평소에 골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케이디인데요. 평소에 너무 몸이 아파서 정말 치유하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퍼져라 멀리 멀리. 자, 이제 반대로 오른쪽으로. 둘. 여러분들 뱀 나타나시면 직접적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 아시죠?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좋다. 그쵸. 여기서부터 길인가요? 아니에요. 이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아, 일로요? 네. 제가 이제 커피를 한잔 안내를 잠깐 해드리고.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등산이 있는데? 일로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데요. 오른발, 왼발. 오, 시원하다 진짜. 나무 그늘만 들어와도, 한여름에도 그늘만 들어와도 금방 시원해져요. 진짜 한여름이면 죽어요. 네, 지금 현재 그 숲에서에는 이렇게 숲 지우기리야. 어때요? 네, 나무. 출발하겠습니다. 그거 알아요? 왼발, 오른발 하고 있었던 거. 아, 진짜 이거. 오전 시간이 끝나면 쓰러지겠는데. 숲은 좋은데. 아, 선생님 체력이 좋으시네요. 독특한 직업이죠. 네. 이거 그쪽 몰라요? 산에서 내려가는 거. 알지. 오! 번아웃 증후군 올 것 같아요 지금. 전 대역죄인인가요? 곁땀 때문에 그래요 지금? 네. 이런 거였으면 말 좀 하시지. 대어들한테라도 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 힘드시던가요? 힘들지만 너무 좋아요. 땀이 쫙 나오니까는 노폐물이 쫙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대본 같죠? 근데 진짜입니다. 역시 이게 쉬러 오신 분이랑 일하러 온 사람이랑 차이인가 봐요. 네. 아. 아이고. 이거 쉬려고 하니까 힘입니다. 이거 다 나가는 거예요. 몰랐었어. 여자친구 멀리 있어가지고 그게 힘든데 그래도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보고 싶다를 이제 구멍속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 보고 싶으니까 해결된 건데 6개월에 한 번씩? 아, 네. 6개월에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헤어지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오늘 사나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버려. 오늘 촬영이 잘 왔어. 직장 잡으셨으면 직장 이제 직장을 버려. 지금 느낌이 어때요? 힐링 되는 것 같아요? 완전 힐링 돼요. 자, 편안하시죠? 조금 있어요. 조리사님, 저 더 주시면 안 돼요? 아, 네! 새우젓은 어디다 놔야 돼요? 주인님, 여기 혹시 리필 돼요? 리필?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밥도 맛있다. 2차. 이거 찍을... 그런... 한 방에 치우시라. 아, 진짜 마스크 없으면 좋겠다. 한숨 좀 때릴게요. 다리가 이렇게 좀 모아서 길게 뻗어요. 요가 수업을 맡은 강경은 강사고요. 반갑습니다. 코로 마실 때 내 척추 1mm 더 길어집니다. 본인 오른쪽 왼쪽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앞사람 좀 부담스럽다. 앞사람 코를 바라보세요. 됩니다. 흥상을 왜 그렇게 써요? 끝에서 그 끝에서 돈가스. 귀국 열. 자, 그 상태로 밀어. 네. 네.
그냥 걸어주시고요. 그 정도로 아픈가요? 진짜로 아파요. 진짜 너무 아파요. 걸으세요. 많이 아픈가요? 네. 걸으니까 꽤 많이 아픕니다. 와, 죽음인데? 해봐요. 진짜 해봐요. 네? 아까 체험 열심히 하시던데 그 요가 만족도가 어땠나요? 좋았어요. 뭔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세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우뚱하고 삐뚤어지는데 요가를 하면서 좀 더 마음을 안정시키고. 만족도가 어떠셨나요? 몸이 굳어졌던 게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주의 깊게 읽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따 하실 때 자세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너무 꽉 내지 마시고 물 편안하게 이제 자기가 맞춰주셔야 돼요. 다쳤고요. 안녕하세요, 주임님.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 저는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숲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주현 주임이라고 합니다. 저희를 이제 어느 하루 종일 네. 일 체험 코스를 할 때 계속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동선 이제 같이 가시면서 동행하셨는데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주 오십시오. 너무 네네. 좋아가지고 처음에 숲길 걸을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 그쵸. 와가지고 이제 밥 진짜 맛있는 밥 먹고 이제 요가 한번 하고 테라피 탁 하니까 지금 노고네요. 딱 저희가 네. 힐링을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짰던 부분이 딱 네. 주사님이 잘 느끼신 것 같아요. 피로를 약간 받고 나서 맛있는 음식과 그쵸. 온전한 휴식, 힐링을 하셨을 때 이게 더 크게 느껴지시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지금 딱 숙소동 가가지고 잠자면 끝일 것 같아요. 아, 맞죠. 네. 당일만으로는 숲에서 해서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당일보다는 1박이나 2박 오셔가지고 다음에 네. 진짜. 근데 주사님 스타일은 고기 구워 먹고 막 음식 맛있는 거 먹고 하려면 자연휴양인가? 바로 바베큐를 차하시던데. 아, 네, 바베큐. 아까 보니까 옆에 그거 있던데. 아, 생태숲이 있어요. 네. 양산시 산림과에서 생태숲을 지금 조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지금 대운산 자연휴양림하고 숲에서와 지금 밑에 대운산 생태숲 그리고 유아숲 체험원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대운산 휴양 밸리를 지금 조성해서 전체적으로 연계한 운영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저희 숲에서에서도 시민분들한테 좋은 그 효과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인님이 추천하는 아이 프로그램 진짜 좋다 이런 거 있을까요 혹시? 오늘은 체험하지 못하셨는데 싱잉볼 명상이라는 사운드 테라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라오시는 길에 네. 주변에 맛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쪽 올라오시면서 네.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휴식도 취하시고 너무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습니다. 자주 놀러와 주세요. 이상 여기까지 대운산 숲에서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숲에서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여기 제 사무실. 아, 너무 사무실 부럽네. 전경. 부러워요. 아, 여기가요? 예. 업무는 여기서 하고 이제 주말은 도심에서. 지금 그래서 이번 시범 운영에 24일에 다녀가셨던 분들 중에 네. 장애인 협회랑 단체 분들도 한 5분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 의견을 또 모아가지고 네. 어떻게 장애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설이든 프로그램이든 진행할지 저희가 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멋있다. 진정한 소통이네. 오! 짜라라짠! 뷰를 딱 보여줘야지. 이야, 시기네. 장난 아니야. 오늘 완전 놀랐다니까. 아니요, 이제 체험을 하는 거죠. 힐링 체험. It's the 힐링 체험이죠, 이게. 아, 근데 진짜 저수지 보이는 거 너무 좀 짱이다. 대박인데, 저기? 장난 아닌데? 너무 좋다.